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적법입니다. 이중적법. 자, 이중적법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이 보의 미소면적, 이 보의 미소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지면 매우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타는 이 세타 따라서 세타는 자 천천히 합시다. 코 탄젠트 dx dy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dx dy 왜? 세타는 아주 작기 때문에 또한 dx와 ds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ds와 ds는 d 세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dx분의 dθ dx제곱의 d제곱 y는 이 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중적분법의 원리입니다. 처진과 공률관계예요. 보의 미소요소 m, n 이걸 dx라고 하면 m, n의 변형 전과 변형 후의 모양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처짐은 아주 작게 자 m 이게 원래는 m, n에서 이렇게 내렸잖아. 그러니까 처짐은 아주 작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보의 처짐과 곡률의 관계는 이 세타는 코타지트 dx dy죠. 맞죠? 원래 탄젠트 왜냐면 탄젠트 세타는 dx dy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걸 ds하고 처짐 작으니까 비슷하다. 그래서 이 부분 따라서 dx분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네 이걸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처짐과 공률관계. 그 다음에 처짐과 처짐각은 2는 마이너스 2i분의 mx 이게 뭐예요? 힘 모멘트와 곡률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식 이거 나왔죠? 네. dx 제곱 d 제곱 y는 m 제곱 세타는 dx dy는 마이너스 적분 2i분의 mx dx 플러스 c1 이거는 적분상수예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적분 2i분의 mx dx dx 플러스 c1x 플러스 c2 어렵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C1과 C2는 뭐다? 기하학적 조건 경제 조건 식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할 적분 상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제 조건과 조건식입니다. 따라서 기하학적 증여주소, 자, 처짐은 Y잖아요. 마이너스, 적분, 적분. 외우세요. EI분의 MX, DX, DX, 플러스 C1, X, 플러스 C2는 0. 처진가? 앞에 세차를 위해서. 각도는 dy 마이너스 적분 ei분의 mx dx 플러스 c1은 0. 자, 힘의 경쟁 조건. 모멘트 m ei분의 dx 제곱 d 제곱 y는 이빨 또 앞에 dx 제곱 dy d 제곱 y는 0. 전단력 s, s는 dx dm은 ei dx의 3승 d3y는 따라서 dx의 3승 d3승 y는 따라서 기하학적 경제 조건식 처짐은 나왔고 힘의 경제식 모멘텀 전단이 나왔고 이제 구조물의 경제 조건이 나온 조건식 자 단순 지지 고정 지지 자유단 이때 y는 모멘트는 0, 고정지는 y는 0, 각도는 0, 자유단은 모멘트는 0, 전단위는 0.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중 적분법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소 면적에 변형률과 변형률인데 처짐이 매우 작게 발생했다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처짐가 나옵니다. 기하학적 경제 조건, 힘의 경제 조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2022년 5월 17일 새벽 7시 전각입니다. 안병 힘이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